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15회 이론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계정과목이 아닌 것은?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계정과목은 수익과 비용입니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이 아닌 계정과목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1번의 미수수익은 당좌자산입니다. 이자수익은 이제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 대손상각비 비용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 유형자산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에서 계정에 증감 내용이 기입될 것으로 바른 것은? 거래, 외상매입금 100만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자, 이 거래를 분개해 보겠습니다. 차변에 외상매입금 1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자, 외상매입금은 부채죠. 예, 부채의 감소. 보통예금은 자산입니다. 자산의 감소. 따라서 자산계정은 이제 보통예금이 되겠고요. 자, 자산의 감소가 대변이므로 나의 100만원이 기입됩니다. 부채계정은 외상매입금입니다.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차변입니다. 그래서 다에 100만원이 기입됩니다. 따라서 나하고 다가 기입될 곳이 되겠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의 가 항목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오른 것은? 자, 이거 비유동자산입니다. 비유동자산으로 고쳐주십시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가,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으로 구분된다. 예, 가에 들어갈 자산의 이름은 유형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서 유형자산의 계정과목을 찾으시면 되는데 정답 1번 차량운반구가 되죠. 자, 2번에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이고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은 이제 무형자산 이렇게 됩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보기 1번부터 보세요. 7월 장마폭우로 인해 100만원의 건물 지붕이 소실되다. 자, 회계상 거래 맞죠? 2번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받으러온 100만원이 지급 거절되어 부도 처리되다. 예, 회계상 거래 맞습니다. 예. 3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00만원짜리의 기계장치가 불에 전소되다. 예, 거래 맞죠. 4번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복판 엔지니어와 100만원의 연구 개발 용역을 체결하기로 하다. 예. 체결만 했죠. 예. 연구 개발 용역을 체결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회계상의 거래에 속하지 않는 것들, 채용만 하기로 한 거. 그 다음에 주문만 한 거. 그 다음에 뭐 담보로 물건을 제공한 거.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나온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것. 자, 이런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그 회계상 거래가 아니고 일상생활상에서의 거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아래 상품 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판매 가능 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판매 가능 금액이 뭔지 알아내면 돼요. 판매 가능 금액이라 하면
작년에 팔다 남은 상품, 기초 상품 재고에 가고, 그 다음에 단기에 매입한 단기 상품 매입액을 판매 가능액이라고 그래요. 이걸 판매 가능액이라고 그럽니다. 단기 상품 매입액은 이게 이제 재고자산이니까 매입시에 발생되는 재비용은 당연히 더해줘야 되고요. 운임 같은 거 더하고, 그 다음에 매입 환출 및 애누리는 빼고, 그 다음에 매입 할인 이렇게 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면 순매입액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팔다 남은 거하고 올해 사온 게 판매 가능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 가능액은 다음과 같이 구하는 겁니다. 그럼 보기에서 보면 기초상품 재고액 35만원부터 시작돼요. 예, 35만원. 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거 있죠? 105만원. 애누리나 환입이나 할인이 없다면 이걸로 끝나는 건데, 지금 애누리가 14,000원 있으니까 이 14,000원은 빼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순매입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팔다 남은 거하고 올해 매입한 것이 판매 가능액이다. 이거 가지고 이제 팔고 남으면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고, 팔린 거라면 이제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정답은 계산기 쓰세요. 13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 상태표 작성 시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자, 보시면 다 부채 계정입니다.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부채를 배열하면 유동부채를 비유동부채보다 먼저 배열하도록 돼 있어요. 유동성이 큰 부채를 먼저 배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유동부채는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이고,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이므로 1년 내에 빨리 상환해야 되는 그 부채가 유동성이 크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배열 시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계정 과목은 비유동 부채가 되는 거예요. 보기에서 비유동 부채를 찾으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유동 부채이거든요.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바드러움 계정 대변에 기록되는 거래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다음 좀 잠깐 보시죠. 예, 바드러움은 화면에다 쓸게요. 자산 중에 채권이죠. 자, 그래서 자산의 증가가 차변, 자산의 감소가 대변이므로 혹시 작년에 보험대금 회수가 안 됐다면 2월 돼서 넘어온 거 차변에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어음을 받은 거 있다 그러면 차변 어음의 수치, 그 다음에 올해 어음 대금을 회수했다 그러면 대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음을 배에서 양도했다 그러면 대변이겠죠. 대변 감소시켜야 되니까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어음 또 할인도 하잖아요. 어음을 할인했다 그럼 어음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매각 거래 시. 그 다음에 어음이 혹시 부도가 됐다, 대손이 발생해서 그러면 또 대변이죠. 그리고 나머지 회수가 안된 거는 이제 기말 잔액이 되는 거고. 그래서 대변에 기록되는 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 보기 보시면 1번에 할인, 2번에 만기가 되어 현금으로 받았다, 4번에 배서 양도했다 이렇게 나오므로 정답은
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거래처가 발행한 환호음 10만 원의 인수 제시가 있어 인수를 승낙하다. 이 환호음을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좀 설명하면 환호음 거래는 약속음 거래하고 달리 대상자가 세 분류가 있습니다. 발행인, 인수인, 수취인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발행인은 어음을 발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행하냐면 상품을 사고 이제 발행을 하겠죠. 발행을 하는데 발행인이 그 전에 인수인한테 물건을 판 게 있어요. 상품 매출. 그리고 그거 외상으로 판 거야. 외상 매출. 이렇게 받을 외상 대금이 있는 거죠. 받을 외상 대금이 있는 그 발행인이 어음을 발행한 그 발행인이 상품을 사오고 어음을 발행합니다. 발행인은 누구한테 그 물건을 사온 거냐면 수취인한테 이렇게 사와요. 그리고 그 전에 발행인은 인수인한테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리고 발행을 하면서 자, 인수인한테 우리가 어음을 발행할 테니까 대금을 네가 대신 지급해라. 내가 너한테 받을 외상 매출금 있는데 그거 대신 지급하면 그거 없애기로 하겠다 하고 이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수인 앞으로 인수인이 지급한다라는 그 인수인이 지급할 것이다 라는 그런 거 전제하에 어음을 발행하는 겁니다. 발행인이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을 발행하자마자 없어요. 인수인은 그 전에 상품을 외상으로 사온 거고 얘는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그 어음대금 내가 그래 갚겠다 그러면은 외상매입금 없애고 외상매입금을 뭘로 바꾸냐면 그 어음대금 갚아야 되니까 지급어음 이렇게 바꿔요. 즉 우리가 그 인수인 입장에서는 그 발행인한테 그 전에 물건을 상품을 매입하고 외상대금 갚아야 될게 있는데 그 발행인이 우리한테 네가 어음대금 갚아라 하고 우리 이름 앞으로 갚을 사람 우리 이름 앞으로 해가지고 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음을 그래 인수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인수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 인수하겠다 말을 하고 얘가 어음을 발행하면 외상매입금 없애고 이 발행인한테 갚아야 돼. 외상매입금 없애고 지급어음이라고 써주는 거죠. 자, 수취인은 어음을 받은 것 뿐입니다. 누구한테 물건 팔고 발행인한테 팔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물건을 이제 발행인한테 팔고 상품 매출 팔고 어음을 이제 받았으니까 그게 환호음 받든 약속어음 받든 상관없이 수취인은 무조건 어음 받으면 받을 어음이거든요. 이렇게 받을 어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하면 자 발행인은 어음을 발행을 하되 자기가 지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음을 발행해서 수취인한테 어음을 이렇게 교부를 해줘요. 그 어음에 대한 그 지급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인수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인한테 이제 어음을 인수해라. 너한테 받을 외상대금 있는데 그거 없애겠다라고. 그래서 자기는 외상대금 없애면서 어음을 발행해줘요. 수취인은 어음을 받은 것 뿐이니까 받을 어음 쓰고 상품 팔았으니까 상품을 저렇게 쓰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인수인입니다. 인수인은 그 전에 발행인한테 물건을 외상으로 산 적이 있고 그 발행인이 어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해라 라고 그랬을 때 그거 인수하겠다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인수한 순간 외상매입금 없애고 지급어음 처리가 돼야 돼요. 그 3번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인수인 입장에서 쓴 거예요. 거래처가 발행한 환호음 10만원의 인수 제시가 있어. 그러니까 발행인이 네가 인수해라 그런 거죠. 이를 승낙했다. 승낙하면 외상매입금을 없애고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지급어음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장부 마감 시 차기 이율로 마감할 수 없는 계정은? 차기로 이율되는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따라서 자산, 부채, 자본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은 수익이거든요. 수익과 비용은 결산 시에 소멸됩니다. 수익과 비용은 결산이 되면 손익계정으로 대체하고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이율이 되지 않아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현금과부조 계정의 가로 안에 들어갈 계정 과목은? 잘 보세요. 자, 현금과부조 제일 날짜가 빠른 거 봤더니 12월 8일이죠. 자, 그러면 12월 8일자로 회계 처리해보면 차변의 현금 3만원, 대변의 현금 과부족 3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대변에 썼으니까 현금이 과잉 상태였다라는 걸 말해요. 그 시제가 장부에 있는 금액보다 많다 이런 걸 의미하죠. 예, 과잉. 그 다음에 12월 10일 보겠습니다. 자, 차변의 현금 과부족 15,000원, 대변의 이자 수익 15,000원. 자, 이 내용은 뭐냐면 현금이 3만 원, 시제가 많은데 이제 금고에 3만 원이 장부에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상태인데 12월 8일자로 12월 10일자에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15,000원은 이자 받은 거였다라는 말이에요. 이자 받고 장부에다 안 써놓다 보니까 이게 틀렸다는 것을 알아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12월 31일이 됐죠. 현금 과부족 3만 원 중에서 15,000원 원인이 밝혀졌는데 문제는 15,000원이 원인이 안 밝혀진 거죠. 나머지. 그리고 이제 결산일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결산일이 되면 현금 남는 거는 뭘로 바꿔야 된다? 예, 잡익으로 대체돼야 된다. 그래서 잡익 15,000원. 그러니까 현금 현금 과부족 15,000원, 차변에 현금 과부족 15,000원, 그다음에 대변에 잡익 15,000원에서 현금 과부족 마지막에 15,000원을 결산 시에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장부에서 현금 과부족은 결산 시에 과잉분은 잡익으로, 그 다음에 과소분은 잡손실로 이렇게 대체돼서 보고서에 표시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로 안에 들어갈 건 뭐냐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남는 거니까 잡익이 돼야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 회계 처리 잘 기억하십시오. 12월 8일짜리, 12월 8일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과부족. 여기서 과잉 상태라는 거 확인하시고, 12월 10일 그 현금 3만 원 남는 거에 대해서 본인 밝혀졌어요. 절반 밝혀지면 현금 과부족 없애야 되니까 차변의 현금 과부족, 대변의 이자 수익. 그다음에 12월 31일자 마지막 결산일이 됐는데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금 과부족을 장부에서 없애야 되니까 없애고, 그 남는 거는 뭘로 처리하냐면 잡익으로. 그래서 이게 차변이 지금 현금 과부족입니다. 대변이 잡익이고요.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것으로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 2번이죠. 이거 많이 봤던 거죠.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자산은 유형자산 그리고 무형자산이라고 그랬고요. 단 유형자산은 전부 다 감가상각하면 안 되고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제시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계정으로 처리한다. 맞죠? 상품 매입하고 어음 발행하면. 2번, 120일 만기에 양도수성 예금 증서. 이거 금융상품입니다. 현금성 자산이다. 현금성 자산이 되려면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야 되거든요. 3개월 이내라면 90일 만기가 돼야 되는 건데 120일 돼 있으므로 2번 틀렸습니다. 3번, 당점 발행 수표는 당좌 예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이건 맞죠?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4번,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은 현금성 자산이다. 예, 그렇죠. 이거 예금에 속하는 건데 현금성 자산에 속해요. 이렇게 분류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금 및
우리가 그 통화명칭에 쓰는 말인데, 현금성 자산. 네, 이렇게 분류되기 때문에, 현금에 속하는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통화하고 통화 대응증권. 그 다음에 나머지 예금하고, 그 다음에 취득일로부터 만기 3개월짜리 금융상품, 현금성 자산. 이렇게 분류함으로, 자, 이렇게 용어에 맞춰서 한다면, 현금성 자산이, 자산이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회계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회계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회계기관은 거래를 기록해야 되는 시간적 범위를 말하는 거죠. 거래를 기록해야 되는 시간적 범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회계연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회계연도라고. 회계연도. 그래서 거래를 기록해야 되는 시간적 범위고,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는 걸 찾는 거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시간적 범위다. 장소적 범위다 그런 거는 이건 회계 단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이건 회계 단위에 대한 설명임. 그리고 보기 3번에 반드시 1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설정한다. 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설정을 하지만 이렇게 설정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설정한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서 옳은 것은 1번 매출 환입 및 매출 애누리는 총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맞는 말이네요. 예. 매출 할인, 보기 2번, 매출 환입 및 매출 애누리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한다. 그러지 않죠? 제가 앞에 1번처럼 총 매출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매출 할인은 상품 매출 이익에서 차감한다. 상품 매출 이익이 아니라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계속 틀린 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및 매입 애누리는 매입액에 가산한다가 아니라 매입액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정답 1번입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소모품 5만원어치를 구입하고 구입대금을 올 말에 지급하기로 한 거래에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으로 올바르게 짝진 것은? 저 차변의 소모품 이렇게 되는 거고, 올 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정답 4번이겠네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당기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즉, 결산 시에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하는 금액은 얼마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자, 전기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2만 원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율돼서 넘어왔어요. 예. 단기 중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만 원을 대손 처리하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래가 이렇게 되죠. 대손충당금이 충분하니까 대손충당금 만원 갖다 써요. 그리고 외상매출금 만원 빼요. 대손충당금이 충분하므로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건 없어요. 지금 대손상각비로 얼마 처리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처리되는 거 없음. 근데 지금 얼마 남았어? 이렇게 하면 이제 만원 남은 거예요. 자, 만원 남았어. 자, 결산일이 됐네요. 단기말 외상매출금 잔액 500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을 설정하다. 그러니까 결산 문제 풀때 많이 해봤죠. 500만 원 곱하기 1%. 빼기 남아있는 게만원 있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럼 5만 원 빼기 만원 하면 4만 원. 4만 원이 되고,
결산 시에 5만 원만 만들면 되니까 만 원 남아 있으므로 4만 원만 보충하면 되므로 결국에 이 회계 처리가 차변의 대손 상각비 4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4만 원 이렇게 최종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거래 전체에서 대손 상각비로 처리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 4만 원. 대손 충당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손이 발생되면 충당금을 먼저 가져다 써요. 만약에 충당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대손 상각비 잡습니다. 그리고 결산일이 되면 회사가 추정을 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 그때 설정할 때 남아있는 잔액이 있다 그러면 그 잔액을 뺀 나머지만 보충해서 설정합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할 때 그 예측해서 하는 거니까 올해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하는 거죠. 따라서 단기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대손상각비는 결산 시에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4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